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에보 8, 네. 에보 8을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네. 시간에는 저희가 외관 살펴보고 스펙 한번 쭉 훑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녹음을 진행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에보 4 때는 이제 방송을 뭐 방송용 장비를 지금 확인을 해보다 보니까 딱히 무슨 곡을 녹음하거나 이런 시간을 안 가졌었는데 이번에 네. A 때는 저희가 평소 오디오 인터페이스 진행을 하는 것처럼 오디오 소스를 좀 받아서 어느 정도 살짝 믹스를 진행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이나믹 레인지가 어쨌든 113. 다 113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작업용으로도 쓸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걸 확인차 네. 오늘 한번 녹음을 해볼 거고요. 오늘은 이제 쌀쌀한 또 시즌을 맞아서 그렇습니다. 네. 춥기 때문에 콜드플레이 음악으로 그렇죠. 추워서 콜드플레이 네. 옐로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콜드플레이 거 에버그린 그렇죠. 했었죠 한번. 바라단단당당 네. 다라라라라라라. 네, 갑자기 그래서. 피아노 급하게 카피하느라 굉장히 고생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은총 씨가 거의 다 치면 되는 브리팝의 정석 옐로우. 아니 제가 다 안 쳐요. 그래요? 피아노 치셔야죠. 피아노 쳐요? 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코드 뭐 얼마 없으니까. 네. 일단은 바로 기타 어쿠스틱은 먼저 받아야 되나? 드럼 먼저 찍을까요? 네, 드럼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쿵쿵빡이네요. 네. 쿵쿵빡. 쿵쿵빡. 제가 할게요. 네, 은총 씨가 하세요. 네? 네, 갑자기 스네어가 급발진했죠? 네. 거기만 수정하고 복사하면 되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끊어가야겠다. 마지막 B만. 이렇게 해서 복사죠. 버퍼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일렉 안 치십니까? 이건 사실 일렉인데. 못 들은 척 하고 있죠. 네. 눈치도 빨라가지고. 네, 기분 못 들은 척했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피아노를 시키는 거죠. 네. 자, 이런 삐키지만 트랜스포즈를 하지 않는. 네. 해볼게요. 네, 간단히 치면 힘드니까요. 네. 한 번씩 맞힐 거예요. 훌륭하죠. 아, 이런 피아노. 내가 유일하게 칠 수 있는 삐키 곡이다. 복사죠. 뭐 이런 식으로 아 이게 뭐 사실 데모 작업을 하는 장면을 뭔가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저희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고. 베이스를 베이스 한번 받아볼까요? 네. 은총이가 찍어. 네, 한번 찍어볼게요. 베이스 갑니다. 잘 찍는다. 그쵸? 이거는 길게 길게 찍어야죠. 이게 손이 좀 힘들죠. 잘한다. 잘한다고 하니까 마지막에 한 번 더 네, 쉽네요. 그렇죠. 지워주면 되죠. 그리고 복사. 약간만 더 좀 길게 해주시면 더 좋아요. 네, 그럼. 길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뭐 완전 붙이면은 조금 네, 좀 그렇고 요 네, 정도 어색하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거 뭐 그냥 그대로 루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좋네요. 사실 여러분 이거 진짜 막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서 아 믹스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이거 저희가 간단하게만 들려드리는 진짜 얘기. 그냥 막 하는 거예요. Look at the stars. Look how they shine for you.
And everything you do, your demo all yellow. 보컬 한번 받아볼까요? 네. 네, 갈게요. 한마디 전이요? 네. Look at the stars. Look how they shine for you. And everything you do. You tell it all yellow. 네, 제일 유명한 부분만 불러봤죠. 맞아요. 뭐 이 노래 더 부를 필요 없죠. 여기까지 부르면 네. 옐로우 그 자체죠. 네, 네. 여기만 부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기타 앞에 인트로를 쳐야 되는데 그것도 뭐 생략하고요. 네, 그 일렉이 막 짱짱짱짱 나오는 그게 브리팝의 사실 정수이긴 한데 오늘은 네, 그건 패스. 김은총의 실생활 간단 믹스. 아 이거 믹스도 아니에요? 그냥 걸거치지 않게만 하는 거죠. 네. Look at the stars. Look how they shine for you. And everything you do. You do it all yellow. 뭐 벌써 들어본 것 같지만 또 들어볼게요. 네. 30만원 치고 퀄리티가 이 정도면은 옐로우 충분하다. 자 네. 이번에는 기타와 보컬만 들어볼게요. 아 그럴까요? 네 어쿠스틱 요로 녹음한 것만 쉽지 않아. 잘 안 넘어가려고 그래. 네 들어볼게요. 막 그 하이엔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나는 그런 뭐 시원하게 뻥뚫린 사운드가 나는 건 아닌데 네네네 네.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근데 하이가 네. 하이가 살아있어서 들을만 합니다. 밑에는 없어요, 여러분. 밑에는 좀 잘 안 받아지는 것 같아요. Look at the stars. Look how they shine for you. 보컬 나쁘지 않네요. And everything you do. 데모 작업하는 퀄리티로는 전혀 부족함이 네. 없습니다. You do it all yellow. 그렇죠.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사심이 들고 영국 가시면 됩니다. 네. 네. 뭐 하여튼 잘 들어봤고요. 에보 8 뭐 컴팩트한 크기에 뭐 깔끔한 디자인 네. 그리고 뭐 탁상용으로서 뭐 이렇게 저기 손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직관적으로 바로 다 올라와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른손에 두시고 이제 버튼 누르시면 축축축축 하시면은 뭐 데모 작업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작업할 수 있고 뭐 그리고 이제 뭐 일단은 이제 4인 4아웃이기 때문에 뭐 맞아요. 여러분들 뭐 방송하실 때 좀 더 뭐 저기 게스트라든가 뭐 사람 이제 떼굴 수가 좀 많아지면 뭐 그런 거 이제 좀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뭐 마이크 구수가 많아져도 되고 그리고 기타리스트 분들 네. 이펙터 연결해 놓으시고 뺐다 꼽았다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충분한 그 물리적인 그 공간을 확보를 해주기 때문에 30만 원으로 여러분들이 홈스튜디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적당한 아이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에보 8 이렇게 오늘 같이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찾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방구석 미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 타임스.